저도 이제 교회 간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말 하면은 사실 이 독자분들 굉장히 싫어하세요. 시간 낭비가 아닌가. 아니, 왜냐면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 항상 그 기도를 매일 하더라고요. 그럼 기도를 매일 해야죠. 아니, 매일 기도를 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 잠깐만, 나 기도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맨날 이러고 있어, 맨날.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렇게 매일 하는 이유, 이런 게 되게 궁금하고, 기도를 왜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 거죠. 예. 일단은 신학적으로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초신자로 아, 알아듣기를 당연히 원하세요? 초신자, 나는 초신자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도를 제 입장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뭘 하기 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제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한 것들이 좀다 한번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욕심이었는지, 내가 하려고 했던 건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막 전투하기 전에 정말 힘빡 주고 나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는 패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겼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물론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걸 순수하게 인정하는 시간을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라도 갖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 게제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해요. 특별히 제가 무언가 막 조급해가지고 막 조급해서 막 무언가를 하려고 막더 할수록 그럴수록 아, 지금은 내가 내려놔야 될 때다.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현승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아침마다 묵상을 한다고. 그 아침마다 묵상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나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일이 되게 분주하잖아요. 오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오늘 또 누구 만나야 되고 뭐 만나야 되고 했는데 그거를 잔뜩 가지고 하루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루가 스트레스로 막 시작하거든요. 막 온통 그 머리에 갖고 뭐 해야 되는 일정을 다 갖고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잠시 오늘 내가 이 일정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이 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이 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 일정보다도 더 뛰어나게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시간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내가 무언가를 막 조바심내서 아침부터 하려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잖아요. 그 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평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오히려 일들이 더잘 되기 시작하고 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는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결론적으로 결과도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금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아침에 그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되게 방법은 간단한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quiet time이라고 하는 큐티 집이 되게 많이 있어요. Quiet time. quiet time이라서 그걸 우리가 크리스천들 아, 큐티라고 그 하거든요. 큐티가 그 큐티구나. 그러고 저는 양적 긴축인 줄 알았어요. 아, 퀀트티브 그거 타이트닝. 아, 네, 알겠습니다. 모으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근데 이 큐티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뭐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생명의 삶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만나라고 하는 교재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 큐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뭘 베이스하냐면 말씀 베이스를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그냥 명상한 사람은 눈 감고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영어는 둘다 우리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오늘 말씀을 정해놔요. 근데 이런 묵상집을 하나 사면 거기 오늘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럼 그 오늘의 말씀과 해설과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일단 말씀을 쭉 내가 오늘 읽어요. 읽다 보면은 초보자하고 이 말씀을 잘 모르겠으면 해설이나 주석도 써 있는데 참고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시고 이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면 직접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마음은 뭐였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틀리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돼요. 그 다음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뭐 각자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늘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걸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걸 이제 내가 기도해보고 그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나도 그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걸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틀리더라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나는 오늘 내 삶에서 뭘 적용할 것인가? 진짜 나도 그렇게 섬기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정말 내가 그 싫어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든 이겨려고 했던 사람, 밟으려고 했던 사람, 그 다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절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그 사람을 이기고 싶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식사를 대접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은 그런 액션을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주는 가치에 반대되는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써보고 그거를 그 하루에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그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아침에 그 시간을 짧게라도 갖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그 다음 적용할 거.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면 씻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 안 씻고 해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네,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책상 가서 앉아서. 네네네. 일어나자마자 저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륜교회를 다닌다 보니까 큐티를 보다라고 하는 그런 그죠.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딱 누르면 찬양이 먼저 나와요. 그럼 그 동안 잠을 깨요. 찬양 나온 동안에 막 잠을 깨요.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말씀을 읽어줘요 이제. 그럼 읽어줄 때부터 정신을 차려요 이제. 그리고 그 말씀에 관련된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그 다음 목사님이 나오셔서 해설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건 이제 목사님이 느낀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그럼 저는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그때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그걸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세 번째는 뭘 적용해야 될지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거를 원래부터 했어요? 아니면은 뭐 언제부터 하기 시작? 저는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초등학교 때, 제가 킹스키즈라고 해가지고, 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한테 그 훈련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게 이제 한 3, 40일 동안 합숙을 하는 거였거든요. 아침마다 이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큐티라는 걸 알게 되고 하기 시작했죠. 아니, 그러면 그 콰이어 타임을 계속 갖는 건데, 내가. 이때 초등학교 때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38살이란 말이에요. 네.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러면은 13년 초등학교 6학년이면 13살이니까 네, 네. 지금 적어도 20년 이상이 흘렀는데 네.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안 끊기고 계속한 거예요? 아, 중간에 빼먹는 날도 많죠. 어디 놀러 가는 날 하지 않고요. 네. 늦잠 잤나 날 일어나서 안 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뭐 맨날 하겠어요. 아, 그럼 내일 하려고 노력한다. 아, 그럼요. 예. 저희가 매년마다 가족 여행을 갔어요. 네. 그걸 저희 집에서는 가족 수련회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그걸 2박 3일로 갔는데 둘째 날 밤에 저희가 뭐를 했냐면 가족끼리 10개의 기도 제목을 적는 걸 했는데 네. 그 기도 제목에 항상 있었던 게 뭐냐면 한 주에 큐티를 3번 이상은 하게 해주세요를 꼭 넣었기 때문에 하려는 시도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하려는 시도는 계속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거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이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런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걸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이. 아, 네.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내가 오늘 진짜 가만 안 둔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해결하고 얘한테는 내가 오늘 할 말 한다. 막 이런 마음 가질 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날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일단 큐티를 하고 나면 마음 안에 감사함이 가득해요. 사실 맨날 우리 저기 뭐냐 구사인당님이 자주 하는 게 은혜라는 얘기 자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의 내 삶이 진짜 은혜로 이루어진 걸 가득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은혜와 감사함이 아닌 거가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막 이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하고 누군가를 막 어떻게 하려고 했더라도 그걸 느끼는 순간 그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예, 그걸 한 마음 한 번. 예, 예. 그러고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네. 원래는 진짜 제가 옆에서 보면은 승부욕도 강하고 맞아요. 진짜 그 패배하거나 이런 뒤처지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저돌적인 타입인데 네. 어느 날은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날인데 아 그것이 이런 네, 거다. 맞아요. 그치 사람이 너무 치열하기만 하면. 맞아요. 치열하기만 하면 인생이 너무 피곤한데. 근데 그 치열하게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치열함 가운데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네,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얻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교회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말 하면은 사실 또 독자분들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시간 낭비가 아닌가. 아니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 아니 특히 뭐 식전에 기도하는 거. 아 저희 애는 이제 꼬박꼬박 합니다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식전 기도를 빼먹을 때 많거든요. 그럼 애가 아빠 기도 안 하고 먹네. 막 이런. 아, 아니 나 기도 하려 그랬어. 이제 이런 건데. 아들 때문에 은혜가 있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어릴 때나 저희 이제 이모님 같은 경우는 원래 수녀님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어. 이모가. 근데 네. 그 저희 이모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수녀님은 결혼 안 하시잖아요. 수녀는 결혼 못 하죠. 그렇죠, 예, 예.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녀님을 안 하고 그랬는데 그 보면 항상 밥 먹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어나서도 기도를 하고 뭐 맨날 앉아가지고 이거 쓰고 아 그게 너무 시간 낭비가 아닌가 어.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관찰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아 이게 밸런스를 찾는 데는 굉장히 엄청나게 효율적이다. 예, 어. 네. 우리가 그 F1 경기 자동차 경기를 보면은 네네. 이렇게 막 돌다가 아니 계속 돌면 될 것 같은데 피트인을 하잖아요. 네. 가가지고 타이어 갈아끼고 막 이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달려와가지고 타이어 이거 해가지고 갈아끼고 하지. 난 그거를 왜 하나 싶었어. 그걸 안 하고 계속 돌면 1등일 텐데 그거 하는 그거 딱 피트인 하자마자 딴 애도 엄청 빨리 더들어. 그래서 아니 저걸 안 하고 계속 도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근데 보면은 현승원 대표가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하는데도 여전히 계속 성과를 내고 달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나만의 피트인 하는 시간 그거를 갖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네. 생각을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네.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해서 좀 맨날 그 교회 가면은 막 써 있잖아요. 교회 가면 네. 써 있는 게 뭐 생명, 회복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나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면은 맞아. 우리가 이 회복이 필요하다. 그게 뭐 영적인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의 쉼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정신적 회복도 정말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막 급박한 미팅이 있기 전이나 막 이럴 때 이 미팅에서 반드시 오늘 이 말을 해야 되고 이러한 거 성취를 이루어내야 되고 이런 걸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걸 느낄 때 그때 그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거 꼭 말하고 이런 거 달성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만 맞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제 마음 안에 그걸로 인한 완악함이 있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똑똑하게 말하고 전달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미팅의 성과하고 관계없이 내 삶 가운데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잘 되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내가 네. 진짜 거의 제 삶 자체가 완악함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느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진짜 그 아까 완악함이라는 한자어를 뭘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감으로 바로 알겠거든요. 네, 완악함을.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감동을 받았던 순간. 뭐였냐면 제가 진짜 한창 완악할 때는 나 같이 일하는데 사무실 같이 옆자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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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자리인데 네, 저 옆자리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막 완악하게 일할 때가 있거든요. 이러고 막 있는데 너무 막 바쁜 거야. 막 그런데 그때 그 현성환 대표가 딱 오더니 어차피 우리 지금 늦었는데 1분만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래서 뭔 말 하려고 그러지? 아, 바쁜데? 1분만 기도할게. 딱 하고 그때 그 기억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딱 1분만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 너무 그런 것 같아. 근데 기도하고 끝났는데 너무 표정이 좋아요. 맞아, 맞아. 그런 그 밸런스, 그 밸런스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롱런하는 방법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10분씩 묵상을 매일 아침마다 한다는 거는 하려고 노력한다는 적어도 그런 네. 거는 내가 너무
밸런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피트인하지 않고 달려갔을 때 손실 보는 게 더 큰 거죠. 타이어 다 날아간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왜 그러십니까 괜히. 아유 아멘입니다. 아유 제 채널 나와주셔서 좋은 말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궁금한 것들 초신자로서 궁금한 것들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고 제가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원래 여러분 저는 이 저기 방장이니까요. 근데 네. 그 얘기해준 시간 갖게 돼서 네. 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제가 이걸 말하면서도 네. 다시 한번 아침마다 정말 묵상하는 시간 가져야겠다. 그리고 뭔가 내가 다급하고 무언가를 할 때마다 기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더 제가 말하면서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아무튼 나날이 성장하는 거에 네. 제가 자극을 받습니다. 아, 네. 네. 이러다가 나중된 자가 정말 먼저 되면 큰일 나는데.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현주원규님 그 다음에 부사임당님과 함께 시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때로는 낭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길게 갈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더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 좋은 시간이 아닌가 너무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무언가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영상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네. 영상 도움되셨다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올인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사임당님 교회 빠지면은요. 여러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시간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시간대가 다르지만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다 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혹시 네. 교회에서 보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못하지만 여러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